인생템 그리고 뭔가 뷰티 유튜버분의 꿀템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공병 한 5통 정도 만들. 헐! 이거 뷰티 유튜버가 이 정도 썼으면 이거 진심이거든요. 맞아. 빨리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진짜 잘해 얘네들. 짜증나게 잘해. 진짜 짱이에요. 선생님 역으로 명확하게 파이 뭐야? 진짜 좋아요. 아니, 소개할 때마다 조금 민망한데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모공 순삭 파우더. 모공 커버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제가 이게 제가 진짜 하이라이터에서 처음 보는 입자예요. 진짜로 너무 좋아. 무조건 이거. 우리 블라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뷰티와 여드름의 합성어 뷰드름 유튜버 인시로 활동하고 있는 인시라고 합니다. 제가 스킨케어 정말 진심인 거 저희 몰랑이분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스킨케어 추천템을 항상 찍고 있는데 제가 정말 잘 보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 분이 진짜 인신님이거든요. 추천템도 많이 보고 실제로 사용해서 좋아진 후기도 많이 보고 쿠션 리뷰도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아 우리 몰랑이분들 중에서 아직 피부가 조금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이 아 인신님 채널에 가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인신님이랑 같이 오늘 인생템 그리고 뭔가 뷰티 유튜버분의 꿀템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사실 저희 아랑님이랑 얘기했을 때 10개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제가 찐템들을 진짜 추렸는데 한 12개 좀 언저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추려서 들고 왔기 때문에 믿고 봐주셔도 되고 하나씩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 아이. 이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랑님? 이게 제가 파파레서피 공병 한 5통 정도 만든 효소 파우더거든요. 이거 정말 피부 결 각질 케어 하는 거에는 진짜 이만한 게 없어요. 그 아랑님도 잘 쓰시니까 아시다시피 그 효소 파우더 자체가 이제 피부 타입 상관없이 누구나 각질 케어 순하게 하기 좋은 성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파파레서피 이거 효소 파우더가 정말 각질 케어가 잘 되는데 사용감이 정말 순해요. 이렇게 입자가 나오는데 엄청 곱다. 고운데 또 그냥 그 뭐랄까요 파우더 입자 같진 않아요. 약간은 그러네요. 살짝 쌀 알맹이 같은 게 느껴져서 묘하게 이게 살짝 알맹이가 느껴지다 보니까 각질 케어가 진짜 잘 돼요. 근데 또 효소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없고 그래서 세안 직후에 좀 피부가 바로 환해 보이는 느낌 있고 무엇보다 그 각질, 피부 결 정돈이 너무 잘 됩니다. 만약에 지금 환절기인데 피부 각질이 장난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써주셔도 무관해요. 이거는 진짜 만약에 각질 케어 지금 제품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거 진짜 네. 베스트 원이에요? 베스트 원이에요. 저 오늘부터 써볼게요. 주문해가지고 아, 바로 써볼게요. 이렇게 추천하면 또 써봐야지. 정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팟템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정말 무조건 1등 뽑으라고 하면은 에크논 크림 연고 혹은 티트리 105일을 추천드리는 편인데 이것도 너무 많이 써서 납작이 됐는데 헐! 이거 뷰티 유튜버가 이 정도 썼으면 이거 진심이거든요. 맞아. 아 그죠. 얘는 이제 얘도 약국템인데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약국 연고예요. 근데 세비타 비겔이라는 신상 연고이고 저도 궁금해서 이제 요청이 많아서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환절기 트러블의 직방입니다. 정말 요런 느낌. 완전 투명하다. 발림성도 진짜 좋다. 그리고 쿨링감이 피부에 바르면은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근데 막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보다는 정말 상큼한 비타민 느낌? 미어가지고 진짜 자극 없이 여드름 연고 찾으시는 분들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지인들한테도 따로 영업을 한 건 아닌데 지인들이 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해서 써봤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다고 지인들도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이고 그리고 또 하나 성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보는 성분이에요. 니코틴산 아미드 라는 성분인데 이게 비타민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와 있는 그 약국템 여드름 연고 제품들 중에서는 이 제품 염증성 여드름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제 막 화농성 여드름이나 여드름이 막 피부 바깥으로 올라올 때 이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염증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아무래도 염증 있는 애들한테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런 여드름에 발라주시면 좋고 저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좋아요. 여드름 연고 많이 써보셨으면 노스카나겔도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랑 비교하면 어떤 차별점이 있어요? 꽤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 제가 여드름 연고 다른 거 쓰는 것도 많다 보니까 비교해서 질문 많이 주세요. 근데 노스카나겔은 그 여드름이 없어진 직후에 붉은기나 약간 거뭇한 색소 침착이 남았을 때 그때부터 발라주는 연고. 그래서 만약에 순서로 따지면 그 여드름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그때는 이런 세비타 비겔로 여드름 케어를 먼저 해주시고 들어간 다음에도 약간 붉은기 이런 게 남을 맞아요,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노스카나겔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도 당장 사서 써볼게요. 지금 사용량을 보고 약간 느꼈어요. 와 이거 진짜 진짜다. 이거 진짜다. 방금 여기 앞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잘잘잘잘 외우는 거 보고서 아 이거 진짜다. 그리고 아 진짜 세 번째
아 이걸 좀 이제 아무래도 들고 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 인생템이라 안 들고 올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부끄러우실까봐 안 들고 오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또 그리고 제가 너무 뭔가 급조한 것 같을까봐 혹시 몰라서 이게 공병탱 한 병이거든요. 근데 집에 공병 다섯 개 만든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게 네, 쌓여주는 게 있고 이거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37번은 뭐예요? 공병을 만들었다는 그 약간 저의 그 편집할 때 그 그런 거. 저는 또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초록이랑 파랑이가 있잖아요. 파랑색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로 저는 마린케이프가 수분감이 더 많이 느껴지면서 비속었을 뻔했어요. 괜찮아요. 엄청난 속광. 그래서 저는 이거 스킨케어용으로도 당연히 잘 쓰지만 화잘먹 치트키로 진짜 빼놓지 않고 추천하는 패드거든요. 바른 다음에 지금 맞아요. 아랑님 뿌듯하네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이걸로 무조건 메이크업 첫 단계는 이거 아드망 마린케이프로 발라주고 흡수시켜주면 주고 나면은 정말 속광이 너무 이쁘게 뿜뿜해요. 근데 이거를 꼭 첫 번째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처음에 수분을 먹여주고 나면은 진짜 물막? 속광 같은 게 첫 번째부터 생겨요. 저같이 지성 피부이신데 매트한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 있어 그런 분 꼭 있어요.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성 분들은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제품 사용하면은 건조해 보이고 좀 텁텁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트렌드가 속광이 좀 뿜뿜한 거다 보니까 그럴 때 첫 번째로 패드로 속광을 만들어주고 매트한 제품 발라주면은 속광은 뿜뿜하면서 표현은 되게 매트하고 깔끔하게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최강 조합입니다. 그 패드가 좀 자극 적이라기보다는 수분이 좀 빠져 있으면은 물기가 없다 보니까 빳빳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화장솜으로 그냥 얼굴 닦듯이 좀 자극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이제 마찰감을 줄여준 그런 사용감이기 때문에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거의 꼭 써주는 편이에요. 얘는 제가 딱 써보고서 와 이거다 된다 얘 됐다 얘 세상 밖에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인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평 좋아요. 저도 만났을 때. 그리고 저게 또 비하인드가 280ml가 사실 국내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 이거든요. 액을 충전하는데 공장 생산 라인을 한 번 돌아서 280ml 다 충진을 못한대요. 생산 라인을 두 번 돌려가지고 이 양을 넣으신 거예요. 네, 이 양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엄청 어려워서 공장에서도 이거 하다가 몇 번 다 엎었어요. 뻥나가지고. 아 그래서 딱 처음 받았을 때 액이 막 이런 식으로 찰랑찰랑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오 이건 뭐지? 처음 보는 그런 맞아요. 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이중 실링 위에 덮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게도 뺀 게 이중 실링을 넣다 보니까 거기에 집게 들어갈 공간까지 넣으면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에센스 용액을 충진시키려고 그 집게를 뺐어요. 근데 이거 약간 TMI인데 저는 패드 쓸 때 집게를 잘 안 쓰는 저도 손으로 그냥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쵸? 패드는 그래요. 저는 손맛이 최고거든요. 저 옆에 제품 이만큼 있는데 빨리 궁금해. 궁금해. 그리고 아 이제 약간 또 그 완급 조절 조금 해야 되니까 네. 살짝 조금 무난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근데 제 인생 제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맨날 쓰는 제품이에요. 특히 그리고 환절기에는 그 세안 직후에 평소랑은 다르게 좀 건조하면 확 느낄 때가 있잖아요. 미스트를 이렇게 굳이 뿌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딱 사용해봤을 때 흔들어서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산뜻해요. 그래도 엄청 산뜻하고 깔끔하게 흡수돼서 저 같은 지성 복합성 피부가 피부에 바로 발라도 바로 흡수가 돼요. 또 미스트 제형이다 보니까 피부에 발랐을 때 겉도는 거 없이 빠르게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분기는 덜하면서 산뜻하게 좀 1차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세안 직후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뿌려줍니다. 아 근데 달반이 이제 약간 믿고 쓰는 애라서 그쵸? 저 진짜 진짜 잘해 얘네들 정말. 짜증나게 잘해 진짜 이렇게 잘하는 애들 보면 좀 짜증나 너네 뭔데 이렇게 잘해? 왜 잘하는 거야? 자꾸 내 통장 왜 거덜대는 거야? 근데 진짜로 이게 써보잖아요? 다양한 거 써봐도 저는 한 80% 90%는 다 잘 맞았어요. 노란색 원조인데 전 노란색 글자 잘 쓰거든요. 속이 건조해가지고 얘도 써봤는데 얘도 괜찮더라고요. 얘는 뭔가 좀 산뜻한 뽀송뽀송하게 속만 채워주는 느낌. 맞아요. 노란색은 맞아요. 뭔가 겉에까지 채워주는 느낌. 맞아. 약간 좀 막을 씌워주는 느낌 살짝. 맞아요. 정말 저 같은 지성 복합성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은 요거 무조건 가세요. 이거 빨강이. 빨강이. 빨강이 너무 빨강이 좋습니다. 자극도 진짜 1도 없고요. 트러블 났을 때 사용해도 정말 순하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라서 강추.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아, 짜증나네. 나왔다. 짜증나. 아, 벌써 짜증나. 되게 완급 조절을 또 네.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강한 아이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ATS를 구매해서 잘 쓰다가 또 이게 한번 좋다고 느끼면 믿고 사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스터 힐러도 최근에 샀는데 요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 아랑님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저 두 개 같이 써요. 아, 어, 맞아요. 같이 쓰시더라고요. 찰떡궁합이에요. 아, 이거 진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도 못 고를 것 같긴 못 하지만. 골라요? ATS는 저한테는 막 모공이 솔직히 막 없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수축을 빡 식혀주는 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미세한 홀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좀 각질 케어가 되면서 흡수 잘 시켜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시면 되고, 그리고 부스터 힐러는 정말 흡수 그리고 그 사용 직후에 물광, 약간 이거 진짜 에스테틱에서 관리받은 그 물광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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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그 어떤 크림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제품 써도 그냥 이 제품으로 흡수시켜주고 나면은 그 광이 푹 자고 뭔가 컨디션 되게 좋은 그 피부로 광이 연출되는 걸 느껴가지고 확실히 손으로 흡수시킨 거랑 다르다는 걸 느껴서 그런 분들한테는 부스터 힐러 추천드리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런 뭐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두 개 다 높은 레벨로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레벨 5로 가장 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흡수시켜주기 좋았어요. 아랑님 몇으로 쓰세요, 레벨? 저는 4랑 4로 맞춰요. 오! 저 4랑 5. 오! 비슷비슷하게 쓰네요. 오, 네. 두 개 구매해도 얘네 두 개는 진짜 당근 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매 망설이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있어도 가셔도 된다.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저는 이거 같이 쓰는 이유가 이 ATS는 피부에 미세하게 모공을 자극시켜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피부가 자극된 상태 위에다가 EGF 성분이 들어간 앰플이나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크림이나 앰플을 써주고서 얘로 깊게 흡수를 시켜주면 다음날 피부가 진짜 미쳐요. 진짜요? 진짜 미쳐요. 써봐야겠다. 자극은 없어요? 그렇게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전 얘를 많이 써주는 게 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입자가 굵은 성분들을 분해시켜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항산화 이런 앰플이랑 같이 써주면 비타민C가 사실 입자가 굵어가지고 피부 속 깊이 흡수를 못하잖아요. 얘로 해주면 진짜 그 광채가 난리 나요. 무조건 비타민의 성분. 비타민C, 비타민 앰플, 고농축, 히알루론산, 입자 굵은, 굵은 애들 얘로 쪼개주면 저 피부 속 깊이 뭔가 침투됐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두 개 같이 쓰면 다음날 세안을 하고 나도 뭔가 피부가 빠딱빠딱빠딱 하면서 여기서 그냥 뭔가 빔을 쏟는 느낌. 진짜 이렇게 빈틈없이 광 나는 느낌. 진짜 짱이에요. 두 개 따로 써도 그런데 같이 꼭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영업하겠다. 이거 뭐야? 제 거 촬영하는 것인가요? 또 완급 조절을 위해서 다음으로는 모델링이 아니죠? 저 이거 어떤 건지 알아요. 브링그립. 맞아요. 아랑님 이거 써보셨어요? 저 써봤어요. 진짜 정말 이거 마스크팩 저 추천해달라고 만약에 여쭤봐 주신다면은 가성비랑 뭐 진짜 맨날 데일리로 쓰는 거는 요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 올리브영 마스크 베스트 제품들을 다 써봤거든요. 한 20개 정도를 다 써서 리뷰를 해봤는데 그 중에 브링그린 그 라인이 6개가 있어요. 제품이 6개 다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티트리랑 당근이 베스트예요. 저 당근 안 써봤어요. 당근 너무 좋아요. 그래요? 평소에 아랑님 만약에 당근 스킨케어 좋아하시면은 이것도 비슷하게 그 묘하게 안색이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약간 스킨푸드 당근 패드 쓴 것처럼 산뜻하고 깔끔하게 흡수되는 느낌. 그 장점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티트리랑 사용감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사용 직후에 그 겉도는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무거운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정말 깔끔하게 피부에 싹 흡수가 되거든요. 좀 흡수 잘 되는 에센스나 앰플을 하나 발라주고 딱 흡수가 완벽하게 된 느낌 정도예요. 근데 다 뭔가 산뜻한 제형감을 가지고 왔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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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그 함유량이 당근도 90, 티트리가 90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진짜 진정 필요하다, 트러블 좀 올라왔다, 불안하다 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티트리 90. 그리고 브링그린 당근도 진정이랑 쿨링 같이 효과가 좋긴 좋은데 묘하게 진짜 안색이 밝아지는. 그래서 좀 골라서 쓰시면 좋은데 저는 둘 다 너무 추천합니다. 이게 할인가가 아니고 정상가가 1,800원이라서 언제든지 구매하시기가 좋은 가성비 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아까부터 아랑님 이거 안 써보셨어요? 네, 이게 뭐예요? 진짜 좋아요 아랑님 이거. 진짜 좋다고요? 이거 일소 내추럴 마이드 클리어 노우즈 팩인데요.
코팩인데 뽑아 쓰는 거 아니고 불려 쓰는. 오.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난리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되게 막 인생 코팩으로 많이 언급하시는데 저도 써보고 에 인생까지는 아니겠지 했는데 인생인 거예요. 진짜요? 네. 저도 이제 브랜드에서 처음에 이제 선물로 보내주신 것도 입고 했는데 제가 재구매를 계속해가지고 올영 세일할 때는 무조건 쟁여놓거든요. 이거 올영에서 살 수 있나요? 어, 올영에서 살 수 있어요. 1번이랑 2번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면봉 검정 색깔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메이비 이게 오메이비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한 9,900원 정도였나? 오, 괜찮다. 어, 만 원 언저리니까 차인박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그 매수도 조금 더 많이 들어있고 그 저희 마스크팩 중에 코코 젤리 막 시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겔 타입인데요? 어, 겔 타입이에요. 어머, 아랑이 한번 손에 붙여보세요. 근데 이게 불려지나요? 엄청 장난 아니에요. 아랑이 이거 진짜 장난 아니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 피지가 몽글몽글하게 위로 그냥 떠 있는 게 보여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랑이 제 영상 한번 여기다가 제가 소스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걸 떼어내면은 진짜 피지가 몽글몽글한 게 하얗게 올라온 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검정색 면봉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봉 끝에는 이렇게 압출할 수 있는 거. 압출할 수 있는. 어, 센스. 그래서 1번을 한 다음에 10분 뒤에 떼어내주고 제거해준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살짝만 정리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거 1번까지도 괜찮은데 2번 해주고 나서 떼면은 코 모공 수축된 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아랑이 정말 이거. 근데 이거 저만 느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 영상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 또 이거 영업당하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무조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아, 이거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올영 세일할 때마다 구매를 하고 있고 이거 제가 하나 뜯긴 뜯었지만 이거를 아랑이 한번 당장 써볼게요. 어, 너무 제가 아까 신나가지고 뜯어버렸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인생 코팩. 아, 그리고 자극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자극 없이 진짜 데일리로 케어해주기 좋아가지고 무조건 요거 추천드립니다. 네, 메이크업 제품도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조금 민망한데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요? 제가 인정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라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한데 이거 진짜 제가 맨날 쓰는 제품이라서 안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져왔고 이렇게 이자녹스 제가 개발에 참여한 비타웨어 커버 쿠션 23호 내추럴 베이지 컬러고요.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100개가 넘었고 리뷰도 이제 100개 정도 하다 보니까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도 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인생 쿠션 만드는 거 아니면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생 쿠션을 만들었고요. 벨벳 부드러운 느낌도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좀 촉촉하게 스킨케어를 하시면 세미 글로우까지도 느끼시기는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그 헤라 신상 쿠션 그리고 피 쿠션 글래스 아니면 네이밍 쿠션 이런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이제 장점으로 딱 두 개만 꼽는다면 피부 본연의 피부 결이 좀 좋아 보일 수 있게 약간 속광이 정말 이쁘게 도는 거에 가장 중점을 뒀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들뜸 없어야 된다.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퍼프 때문인지 피부에 뭔가 쫙쫙쫙 묻어나는 느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쫀득쫀득쫀득 하면서도 밀착이 잘 되는 느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퍼프만도 개별 구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또 추후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런 식으로 피부가 좀 약간 주황빛이 많이 돌아서 주름을 다 메꿔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쿠션 제형은 들뜸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바꿨거든요. 근데 한 15번 정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뜸이 없는 거 위주로 했고 특히 피부 결이랑 저는 모공, 구멍이 많다 보니까 모공, 흉, 잔주름, 요철 같은 거 그 사이에 무조건 쉽게 잘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냥 몇 번만 터치해도 이런 잔주름 사이에 쏙쏙 들어가면서 발리고 그리고 커버력도 좋으면서 이제 본연의 피부 결이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쿠션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에.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바르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얇게 발리고 뭔가 딱 핏 떼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거울 이렇게 보지 않고 막 발라도 좀 이쁘게 발릴 수 있는 쿠션을 원해가지고 이렇게 네, 쿠션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끄러워. 파우더 들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모공 순삭 파우더. 파우더 뭐 입자가 고운 제품들 많긴 많은데 네오 파우더는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 모공이랑 피부결 잔주름 사이에 쏙쏙 들어가면서 모공 그 구멍을 되게 깨끗하게 좀 채워주더라고요. 모공 커버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 입자 진짜 곱죠? 입자가 곱고 이게 퍼프 안에 머금어진 양이 많아가지고 많이 털어줘야 돼요.
하고 이거 진짜 모공에 바르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벨벳 같아요. 짱이다. 그 백화점에 가면 코트 엄청 부들부들한 거 만졌을 때 그 하는 그 모공 샤한 느낌. 그러네요 진짜. 원래는 저 파우더 많이 안 바르는 편인데 얘는 많이 발라도 그 외에 블러셔 잘 먹고요, 쉐딩 잘 먹고, 하이라이터 잘 먹어요. 잘 올라가요. 그만큼 제 생각에는 얇고 균일하게 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지속력도 높여주고 모공 커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 이거 먼저 소개해드려야겠다. 저 뭔지 알아요. 아 버틀랩 맞나요? 맞아요. 제가 유일하게 들고 온 툴인데요, 이거는 스펀지예요. 스킨케어하고 겉도는 양 정리할 때도 그렇고 수분 베이스나 뭐 화잘먹 크림 바를 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선크림 바를 때 블렌딩 할 때도 요 스펀지로 다 쓰는데요. 짠짠 짠짠 짠짠한데 또 밀착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스펀지. 저의 화장품 집에 있는데 안 썼거든요. 아, 써봐야 되겠다. 아랑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개봉하세요. 부끄럽다. 그래서 저는 물 따로 안 묻히고 그렇게 순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화잘먹 치트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진짜 제가 아워글라스? 이거 혹시 아세요? 맞아요. 아워글라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하이라이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저는 그 한국 그 쉐포라 매장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아워글라스 이제 유명하기도 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이게 제가 진짜 하이라이터에서 처음 보는 입자예요 진짜로. 입자가 진짜 부들부들하다. 제가 정말 많은 양 아랑님한테 올린 거거든요. 우와. 장난이 아니에요.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펄 파우더 바른 느낌이에요. 그쵸? 맞아. 그 은빛 나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진짜 내 얼굴에 빛을 더해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뭔가 너무 예뻐요. 여기서 지금 누가 빔 쏜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근데 과하지는 않아요. 괜찮다. 저 하이라이터 잘 안 쓰는 게 하이라이터 쓰면 전 어색해지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괜찮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묘하게 아주 살짝 아이보리 빛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올렸을 때 정말 둥뜨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팅 넣어주는 게 가능해요. 마지막 나왔는데요. 그거 뭔지 알죠? 알죠. 아랑님 아시죠 또? 알죠. 이게 또 제가 입자가 고운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좋아합니다. 무조건 이겁니다. 어떻게 이거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이게 제가 맨날 바르거든요. 근데 이게 힙해는 안 되는데 약간 힘을 잃었는지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쓰고 있는데 제가 요 컬러 그리고 이 두 가지 컬러 가장 많이 쓰거든요. 요 친구는 좀 진한 느낌이라서 잘 안 쓰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써도 이쁘고 만약에 한 번 더 하이라이팅을 넣어주고 싶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그 애교살 중앙에 한 번 더 발라주는 편이에요. 셀럽분들 이제 그 피드 올라오는 거 보면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써보고 맞아요. 싶다 해서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정말 그 빛을 받는 입자 그리고 컬러감이 너무 이뻐요 진짜. 아니 이거 한번 크리에이터 친구가 메이크업 학원을 다녔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 책상 위에 이게 하나씩 다 있더래요. 다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걔도 너가 뭔데 자꾸 그 책상에 있는 거야. 아 얘 뭔데 너 뭔데 너 뭔데 짜증나게 자꾸 책상에서 보여 하고 사봤는데 걔가 아 인정. 진짜 인정. 그래서 만약에 요 제품 저렴이로 생각하면 저는 투쿨포스쿨 그 프로타주 펜슬. 아 프로타주 펜슬 비슷해요. 아 느낌 비슷해요. 비슷하죠. 프로타주 펜슬은 뭔가 서걱서걱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뭔가 맨드르르한 느낌. 정확해요 아랑님. 맞아요. 그래서 밀착력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시면 되고요. 나는 우선 비슷한 느낌인데 좀 가벼운 느낌도 괜찮다 하시면 그거 먼저 써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얘가 훨씬 더 좋네요. 맞아요. 이 컬러는 진짜 어느 피부톤에 써도 둥뜨는 거 없이 딱 애교를 되게 자연스럽게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네 그럼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몰랑이분들 오늘 비드름 인신님의 인생템들 10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인생템들, 여드름 제품들, 스킨케어 추천템, 쿠션 제품들 이런 리뷰들이 엄청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인신님 채널에도 놀러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감동. 아랑님 저 진짜 5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봤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계속 봤던 이렇게 분이랑 같은 화면에 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 너무 기쁘고요. 몰랑이 분들께도 처음 인사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안녕.